안녕하세요. 매너와삽입니다. 더 글로리는 캐릭터 각각의 개성이 뚜렷한 명작이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해서 드라마를 보는 내내 긴장하고 몰입했어요. 그래도 작품 인물 중에 아쉬웠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박연진의 엄마 홍영애가 생각보다 약한 모습이어서 조금 실망했습니다. 또한 그녀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두 개나 있었는데 전혀 써먹지 못하고 마무리된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영애가 사용하지 않았던 히든카드 두 개를 공개하고 그를 바탕으로 가상의 뒷이야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파트 1에서 홍영애는 문제가 생기면 앞에서 해결해야 하는 거야. 엄마만 믿고 넌 빠져있어 라고 말했죠. 박연진을 진정시키는 모습을 봤을 때 매우 침착하고 냉정했어요. 그런데 강력한 끝판왕일 줄 알았던 홍영애는 생각보다 너무 쉽게 무너졌죠. 홍영애는 파트 2에서 일이 잘 안 풀리자 흥분하고 신영준을 독촉하며 안절부절했는데요. 제가 기대했던 홍영애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이 생기면 차분하고 악랄하게 해결하는 모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캐릭터 설정이 파트 1에 비해 틀어진 느낌이었습니다. 홍영애는 이름에 이응이 4개나 들어가 있어서 딸인 박연진과는 상극입니다. 파트 1에서 홍영애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이름이 나왔으면 모두가 결말에서 박연진과 갈라서겠다라고 예상했을 테니까요. 홍영애는 무당의 미신을 매우 믿는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 얻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본인도 액막이 출신으로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순식간에 신분 상승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문동은에게 명찰을 넘겨준 것도 본인은 살겠다는 이기적인 마음과 무당의 말처럼 이름에 이응이 많이 들어간 나는 연진이와 정말 상극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에서 홍영애는 애타게 엄마를 외치는 박연진에게 눈길 한 번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홍영애가 이기적이고 냉정한 인간이란 것을 잘 보여줬는데요. 아예 모녀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연진 때문에 자신의 삶이 부정타고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 초반에 홍영애의 히든카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것으로 뒷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홍영애의 머릿속에는 자식인 박연진에 대한 걱정보다 문동은에 대한 복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홍영애는 먼저 본인이 처한 상황을 살폈습니다. 현금 10억도 무당한테 줘버렸고 예전에 비하면 빈털털이나 다름없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두 개의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금고안에 있던 성매매 장부였죠. 홍영애는 교도소 안에서 새로운 액마기들을 찾았습니다. 곧 출소할 죄수들에게 접근해서 그녀의 장부에 있던 힘있는 사람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계속 이어갔고요. 힘있는 자들의 약점을 쥐고 있었기에 홍영애는 예상보다 빨리 출소합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사업을 준비했지만 변해버린 상황에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이 잘 되려면 신영준 같은 강한 공권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부진했습니다. 문동은에 대한 분노는 커져가는데 완벽히 복수할 힘이 부족했죠. 하지만 그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히든카드를 꺼냅니다. 그건 바로 홍영애의 전 남편이자 박연진의 아버지였죠. 파트 1에서 하도영이 신명호를 찾기 위해 전재준을 만났을 때 전재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쪽 장인어른 신사옥 오픈파티 때 보고 오랜만이네요 라고 했죠. 이 대사를 생각해보면 박연진의 엄마 아빠는 오래전에 갈라섰어도 박연진은 아빠랑 계속 교류가 있었습니다. 또한 부유한 상류층으로 보여지는데요. 꽤 부자일 것 같습니다. 전재준이 참석할 정도니까요. 전재준 성격에 아무리 박연진 아빠라고 하지만 환갑잔치도 아니고 신사옥 오픈파티인데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그런 곳에 갈 전재준이 아니죠. 박연진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비즈니스 차원으로 목적도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게 홍영애는 박연진의 아빠에게 찾아갑니다. 홍영애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박연진 아빠는 그녀가 자존심을 버리고 본인을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큰 일을 벌이려고 한다는 것을 예감했죠. 홍영애는 박연진 아빠에게 너의 딸 박연진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문동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홍영애는 박연진 아빠를 끌어들이고 문동은을 향한 반격을 시작합니다. 물론 문동은은 홍영애의 공격을 물리치며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주여정과 행복하게 잘 살게 됩니다. 파트 3가 이렇게 전개가 되었으면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